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 통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 와글와글의 이지연입니다. 이 두 분은요, 프리랜서로서 이 방송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시겠지만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더 무섭고 항상 그래요. 더 두렵고 떨고 네. 불안하고 그렇지 않나요? 1년에 몇 번씩 항상 떨죠. 예. 그런 시즌만 되면 네.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구조조정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인생 조정이에요. 예. 네, 오늘 뭐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무거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사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501명을 대상으로요, 구조조정에 관한 이 설문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과연 직장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직장인 63.5%는요, 자신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해서요.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상사와의 마찰을 꼽았고요. 이어서 좋지 않은 업무 실적이나 내성적인 성격, 낮은 인사곡과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내 구조조정이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직장인들의 자세 알아봤습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물어봤더니요, 절반이 넘는 51.7%가 본격적인 이직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낸다라는 응답도 24%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에 자진 퇴사한다, 이 상사에게 평소보다 깍듯이 대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편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주로 경험한 구조조정 방법으로는요, 5.8%가 권고사직을 뽑았고요, 33%가 자발적 퇴사 유도를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희망퇴직이나 무관구속, 근무지 발령, 명예퇴직, 연봉삭감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요, 기업에서 최소한의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20.5%는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구조조정은 막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라는 대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들에게 구조조정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칼날 같은 것일 텐데요.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와글와글의 이지연이었습니다.